오늘은 특집 기회 한국 공연을 말하다 제1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국말 1편의 주제는 바로 대극장 뮤지컬 가격 이대로 괜찮은가인데요. 대극장 뮤지컬이라고 하면 화려함이 먼저 떠오르긴 하나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가격일 거예요. 오늘은 특집 기획인 만큼 함께할 게스트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무려 4회 분량 동안 저와 함께 한국 공연에 대한 미래에 대해 한번 토의를 나눠보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님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용하시고요.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현재 공연 중인 실제 가격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뭐 보여주세요. 목표나만 하겠지만. VIP 15만원, R석 13만원, 에이 뻥치지 마셈, S석 10만원, A석 7만원. 네, 안 됐을까? 이게 현재 대극장 뮤지컬 가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죠. 이게 회전을 돌다 보면 어느새 금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진짜 비싼 편에 속하죠. 제일 저렴한 A석도 7만원인데 7만원이면 치킨이 7마리잖아요? 치킨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현타 오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양심 선언 할게요.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극장 뮤지컬 하나 만들려면 무대도 만들어야 하고 오케스트라 밴드도 있어야 하고 배우들도 캐스팅해야 하고 인상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매회마다 분장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등등등. 근데 뭐죠? 저는 색깔칠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등급별 색깔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 공연에 색깔칠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솔직히 한 3열 중앙에서 보면 15만원의 볼가치는 있어요. 그 웅장한 무대에서 배우들이 직접 공연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15만원이 저렴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 넓은 아량을 가져서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색깔칠 해놓은 거 봐요. 역겹지 않나요? 아니 1층 22열이 VIP가 말이 되니까. 저도 1층 앞열에 앉아본 적 있고 완전 뒷열에 앉아본 적 있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 배치도대로라고 하면 누구는 같은 가격에 1층 앞열에서 보는 거고 누구는 제일 뒷열 구석탱이에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층 앞열에 VIP를 두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결국 1층 앞열과 2층 앞열이 같은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2층은 무대를 내려다보는 시야인데 말이죠. VIP가 너무 넓어요. 결국은 무리한 VIP 영역 확대가 문제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뭐 그로 인해 그 뒤에 있는 R석, S석, A석들의 영역이 점점 뒤로 갈고 좁아진 거니까. 이렇게 좌석 대비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할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웃깁니다. 요즘 조기 예매 할인이 점점 할인폭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기 예매 할인이 없다는 건 아까 그 자리 배치도 공연 같은데 그 공연 이름이 혹시 드라... 저는 조기 예매 할인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한 두 달 뒤쯤에 가는 공연을 예매하는 건데 그때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서 취소하려면 수수료도 장난 아닌데 그 위험을 안고 예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안고 예매하는 대신 티켓 오픈이 좀 빨랐죠? 대신 지금 예매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할인 제도가 조기 예매 할인인데 저는 다른 할인은 뭐 둘째치고 조기 예매 할인 건드는 거는 진짜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공연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학생이라서 학생 할인 받지만 학할 받아도 용돈 순삭이다. 낮춰야 한다. 부담이 크다. 비싸서 뮤지컬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너무 슬프게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적응 중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냐 이 양심 없는 놈들아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밖의 의견도 게스트 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견들 보니까 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빕석 1열에서 10열 중부는 납득이 가지만 그 외 좌석까지 VIP로 싸잡는 건 불합리하다. 이 자리가 VIP석이라고? R석과 VIP석 기술이 점점 희미해진다. 어쩔 수 없지만 좌석 가격 색칠은 심하다. 가격은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VIP 색칠 놀이가 별로인 듯. 등등 가격은 이해하지만 색칠놀이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어떤 분은 색칠놀이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1층 중불 VIP 15만원, 2층 중불 1층 사불 R석 12만원, 2층 뒤 S석 9만원, 그 외 A, B 등 5만원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비석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 밖의 의견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밖에는 1층 전체가 VIP석이 될 것 같다. 다른 때 같으면 모를까 세종 3층 이런 곳은 솔직히 가격을 훨씬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 공감됩니다. 세종 3층을 다른 극장 A석 가격 4배로 받는 건 솔직히 너무 심했죠. 처음 대극장 가는 사람인데 만약 그 돈 내고 세종 대극장을 갔다? 그럼 저라면 아마 그 이후로 대극장 가는 인연 끊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뭐 대극장 빕석 양심 챙겨 1-2만원씩만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싼 값어치만큼 스펙과 여러가지 엄청난 노력을 보면 비싼 값어치는 하지만 점점점 등등 이렇게 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해는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이런 데서까지 왜 비싼 돈 내고 콩년 보는 거야?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할인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 할인에 대한 의견도 많았고요. 그 밖의 의견으로는 원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중화 되기에 불리하다. 너무 비싼 감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도 적자를 내는 공연 제작비에 문제가 있다. 대극장 뮤지컬 티켓값이 높아도 기획사가 수익을 못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괜찮다는 의견도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의견 중 하나가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료 배우들 마케팅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전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건너뛰어 앉아야 해서 뮤지컬 제작사? 뭐 이런 쪽도 이윤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눈물. 그러면 올라오는 뮤지컬 수도 줄어들겠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VIP석 가면 되고 그럴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S석, A석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길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또 맞는 말이네요. VIP석이 싫고 또 공연을 보고 싶으면 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뒤로 가고 있잖아요. 뭐 또 길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제대로 한번 보러 가려고 해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점점점 신의 발굴도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스타 캐스팅이라는 이유로 너무 값이 비싸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네요. 무작정 유명인들 앞세우는 것도 물론 그분들의 실력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만 새로운 얼굴을 찾고 낮은 가격으로도 질 좋은 공연을 만들어 올리는 문화가 있었으면 하고 무작정 대극장만을 이상향으로 볼 게 아니라 중소극장에 과도하게 매니악한 부분, 그 진입장벽을 허물어서 대극장 중소극장을 자유로이 오가는 문화가 생기면 대극장 뮤지컬 가격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와 진짜 그 너무 뮤지컬 시장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상세하게 의견을 주시다니 님도 좀 반성하세요. 이렇게 깊게 좀 생각해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대체적으로 가격은 이해한다, 하지만 색칠놀이가 심하고 할인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렇게 현재 대극장 뮤지컬 가격에 대해 토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할인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위메프 컬처 데이나 팀몬 오너리 컬처 등등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BC카드 있으신 분들은 페이북을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제작사들을 뭐 인스타 팔로우 해놔서 할인 소식을 뜰 때마다 예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인터파크 인생날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죠. 종류는 몇 개 없는데 종종 괜찮은 것들 막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현재는 이게 답인 것 같네요. 색칠놀이는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씁쓸하네요. 진짜 말하면 말해서 씁쓸한데 소주는 한잔 때리러 갈까요? 안 됩니다. 왜요? 한국말 2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편에서도 게스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취소 수수료 이대로 괜찮은가인데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안녕.